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새로운 유튜브 프로그램 위클리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저는 강주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위클리 블록체인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가격 변화와 시장 전속선을 알아보고 또 시장에서 떤 주요 뉴스 중에서 세 가지를 꼽아서 알려드리는 뉴스편, 그러니까 차트평가 뉴스편 이렇게 나누어서 앞으로 방송할 건데요. 네. 일단 시작은 차트편으로, 네. 일주일 동안 썼던 암호화폐 가격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차트 보실까요? 네. 비트코인 일주일 차트입니다. 네. 2일 830만원대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3일에 잠깐 주춤하는데요. 이때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잠깐 주춤했을 때도 비트파이넥스의 이제 비트코인 마진 포지션 보면, 롱 포지션이 87% 차지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 기대를 받아서 아주 쭉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4일 이점으로 이제 850만원 넘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서 5일 시점에 460만원 돌파하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880만원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7일 시점에서는 900만원의 문턱까지 넘고 맙니다. 네. 그리고 점점 더 무섭게 치솟고 있죠. 8일, 특히 이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아주 극도에 달했을 때,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급등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뉴스편에서 따로 자세히 다르니까 궁금하시면 꼭 뉴스편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의 갈등 때문에 반사이익이 얻었는데, 너무 부동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9일 이후로는 차츰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900만원대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또 이제 일주일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일주일 차트입니다. 1월 2일, 네. 15만원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더리움 위협이나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이 업그레이드 통해서 이더리움에서 블록 하나가 생성되는 시간이 25% 단축되었고, 난이도 폭탄이 발생한 날짜가 600일 정도 미뤄지는 일이 있었죠. 3일에는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떨어진 상태여서 좀 주춤해서 14만원 떨었다가 다시 이제 3일 지나면서부터 이제 15만원 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15만원대 유지하면서 상승하다가 조금씩 상승하다가, 네, 6일 시점에서 16만원대를 기록합니다. 이더리움 이렇게 6일부터 9일까지 네, 16만원대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가격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리플 볼까요? 우리 시가총액 3일 리플은 어떤지 봅시다. 네, 우리 리플 그래프입니다. 리플 2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가격 변화 살펴보면 222원에서 출발했다가 3일날 잠깐 주춤하죠. 근데 이때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 리플한테. 그게 뭐냐면 SK그룹이 리플 기술을 활용해서 기부용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고, 또 리플 역시 해외 진출을 위해서 49명의 여러 나라 인재들을 등용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소식 때문일까요? 3일 이후로 다시 상승장 타기 시작해서 220원대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7일날부터 갑자기 급등을 시작하더니 최고가 258원까지 기록하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리플 투자자들이 리플 대표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에 대량 매도해서 이런 식의 이제 급등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링하우스 대표는 CNN과 얼마 전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리플의 대량 매도는 사실이지만 내가 리플을 절대 덤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리플을 덤핑할 이유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리플에 덤핑하려고 하는 투자자들 있으면 그것을 이제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웠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 와이드 레이팅스라는 미국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평가한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리플이 이 3일날 사실 인센티브용으로 이제 2억 달러 상당의 리플을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또 이 리플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10억 개의 리플을 이제 에스크로 지갑에서 해제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토큰 이체가 잦아요. 그래서 리플이 이런 식으로 계속 토큰 이체가 잦으면 가격 상승 기대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었는데 이 7일날 갈링하우스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는 또 와이드랭킹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차라리 지금 리플사 갖고 있는 리플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시장에 매각하면은 그때 가격 상승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리플은 덤핑으로 해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예요. 그 때문인지 7일까지 가파른 상승세 보시다가 좀 주춤하고 있죠. 그래도 24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에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9일날에 태국의 3대 은행 중 한 곳인 이제 한 곳인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시암 커멘셜 뱅크라는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리플이랑 같이 이제 블록체인 모바일 결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상태인데요. 리플에는 이렇게 호재가 있는 만큼 앞으로 과연 어떤 가격 상승을 할지 기대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오늘 이번 주 차트 분석 10가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암호화폐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일주일 중에서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블록체인의 3대 뉴스 토픽을 다룬 뉴스편이 있으니까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